우리가 바짝 마른 나뭇가지에서 어떻게 저런 파란 싹이 돋아나며 어떻게 저렇게 아름다운 열매가 맺힐 수가 있을까요? 아름다운 꽃이 맺힐 수가 있을까요? 어떤 작용으로 저런 아무것도 없어 보이는 나뭇가지에 꺾어다가 뗄감으로 사용하면 좋을 것 같은 그런 나뭇가지에서 저런 아름다운 꽃이 풍성하게 열릴 수 있을까요? 우주 만물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인간의 머리로는 상상할 수 없는 그런 일들이 참으로 많습니다. 이런 모습을 보면서 우리 어떤 세상 사람들은 그래요. 야, 조물주가 참 세상을 잘 만들었다. 예, 조물주가 누굽니까? 절대자라는 있다고 인정하는 거잖아요. 그죠? 우리 중국에서도 신이 어디 있어? 이러면서 무슨 일만 있으면 쌍디. 그죠? 하나님 찾잖아요. 왜 그렇습니까? 내 인생은 내 것이다. 신이 어디 있는가 하면서 신을 찾는 모순 속에 살고 있으면서도 그것이 모순인 줄 모르고 살아가는 많은 세상 사람들이 있습니다. 일본에는요. 참 일본은 잘 사는 나라인데 그 잘 사는 나라 23나라 중에서 오직 두 나라가 예수를 안 믿는데 그 중에 한 나라가 일본이에요. 일본은 이렇게 높은 산에 정자를 아름답게 지어놓고 온 동네 주민들이 아침이면 거기 가서 절을 해요. 오늘 하루도 잘 보살펴 주시고 좀 특이한 돌만이 있으면 거기다 또 절을 해요. 신으로 모시는 거죠. 좋은 약수터가 있으면 그것이 또 신이에요. 자, 부디부디 우리 동네 좋은 전기 주셔가지고 오늘 하루도 이번 한 해도 좋은 일만 있게 해주세요 하면서 그렇게 빌고 살아요. 예, 세상 만물을 다 신처럼 모시고 사는 이런 예, 종교성이 있더라고요. 사람을 자세히 보면 사람에게는 이런 종교성이 있습니다. 나도 모르게 신을 찾고 보이는 모든 사물을 신처럼 떠받들고 그리고 나를 보호해달라고 나를 지켜달라고 바라고 비는 이런 종교심이 있어요. 그것은 왜 그렇습니까? 이 세상 만물을 지은 절대자가 있다는 것을 인정하는 거잖아요. 그죠? 그러면 여러분들 생각해 보세요. 이 세상 만물을 지으신 분은 조물주도 아니요, 물도 아니요, 바다도 아니요. 누굴까요? 하나님이십니다. 저 바짝 마른 나뭇가지가 싹이 돋아나도록 열매가 맺힐 수 있도록 하실 수 있는 분은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세요. 자, 여러분들 하나님 존재하심을 믿어지시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 믿음이 있기 때문에 오늘도 이렇게 예배 드리는 줄 믿습니다. 이것이 절대 불변의 진리예요. 하나님은 계십니다. 이것을 부정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런데요, 우리 모든 사람은 또 죽어요. 이것도 절대 진리죠. 어떻게 바꿀 수 없는 이것은 절대 진리예요. 그런데 왜 우리 사람에게 이런 죽음이 들어왔을까요? 아까 제가 말했죠. 하나님은 존재하신다고. 하나님은 계시죠. 그런데 세상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이 안 계신다고 해요. 이게 뭐죠? 죄잖아요. 하나님과 원수되어서 하나님이 어디 있는가. 그리고 하나님을 떠나서 마음대로 살아가는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것은 죄의 결과죠.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함으로 그 모든 인류들이 죄가 전가되어서 죄인에 이르게 되었고요. 그 죄에 대한 대가로 결과가 무엇입니까? 죽음이에요. 왜 우리가 죽게 되었는가?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한 그 대가로 이 인류가 모든 사람이 죽음에 이르는 죄의 삭슨 사망이라. 예, 그래서 죽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과 원수된 그 순간부터 많은 사람들이 죽어가는 인생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여자는 해산의 고통을 겪게 되었고 남자는 수고하면서 일해야지 평생 사는 그런 존재가 되었고요. 자, 우리가 살아가는 이 인생이 어떻습니까? 고난의 연속이죠. 슬픔의 연속이죠. 아픔이 많습니다. 하루하루 살아가는 과정이 어떻습니까? 하루도 편할 날 없고요. 하루도 걱정 없는 날이 없습니다. 이것이 죽음을 위한 하루하루 준비하는 과정이 죽어가는 것이 우리 인생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죄의 삭슨 사망이라. 예수 하나님을 불신한 하나님을 떠난 많은 사람들에게 죽음이 왔고
죽을 수밖에 없는 운명으로 살아가야 되는 많은 사람들에게는 죽음의 그림자가 들이오게 되어서 그 죽음의 그림자를 안고 살아가는 많은 사람들은 죽음의 공포 속에, 죽음의 두려움 속에 불안하고 아프고 걱정하고 예 원한과 수고와 눈물 속에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한 달 수입이 없으면 어때요? 애간장이 녹죠. 자식들 시집장가 못 빼면 어때요? 걱정이 태산이에요. 가슴에 아픈 사람이 있으면 어때요? 한숨이 꺼질 날이 없습니다. 이런 수고로움이 우리 인생에 드리워져 있는 것은 우리가 죽음의 그림자 속에서 살아가는 인생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모든 사람들은 죽어가는 인생을 살아가고 있는 것이에요. 그것도 모르면서 우리는 당장 당장 내 손에 뭔가 잡으려고 하루 일당에 매여서 하루 월급에 매여서 예 금목걸이 차고 즐거워하고 금덩어리 손에 쥐고 즐거워하는 어차피 죽는 인생인데 그거 가지고 못 가는 인생인데 그 진리는 외면한 채 내 손에 있는 것으로 만족하며 그것을 더 많이 갖지 못해서 애쓰고 속상해하고 애태우며 사는 것은 죽음의 노예되어 욕망의 노예되어 살아가는 인생이라서 그렇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셨어요. 그래서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사는 인생은 안식과 평안과 기쁨 속에 살아가도록 우리를 창조하셨는데 이것이 영원한 생명을 가진 자가 누리는 특권인데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에 이런 생명 가운데서 누릴 수 있는 평안과 기쁨과 안식을 뺏겨버렸기 때문에 늘 두려움과 걱정과 한숨과 눈물 속에서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자, 이런 인생을 바라본 우리 하나님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얼마나 안타깝겠습니까? 나 싫다고 떠난 저들이지만 그래도 이 사람들을, 인간들을 하나님께서는 사랑하셔서 어떻게 하면 저들을 구원할 수 있을까? 저들이 죽어가는 저 인생을 어떻게 하면 해방시켜 줄 수 있을까? 구해 줄 수 있을까? 우리 하나님께서는 고민하면서 자, 죄에 대한 것은 값이 벌을 받아야 돼요.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떠난 죄, 불신 가운데 살아가는 죄, 죄인으로 살아가는 이 모든 것은 예, 값을 치러야 된다. 공의의 하나님이래서.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죄가 없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사람으로 보내셨고 그래서 죄가 없으신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다 대신해서 죄값을 치르게 하심으로 모든 사람의 이를 믿는 모든 사람의 죄를 다 용서해 주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오늘 자 십자가에 매어 달리는 그런 본문을 우리는 보았습니다. 운명하시는 장면을 보았습니다. 자, 죄가 없으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가장 흉악한 죄인이 죽는 그런 십자가를 지고 죽으셨습니다. 왜 예수님께서 피를 흘리셔야 했을까요? 왜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셔야 했을까요? 피 흘림이 없이는 죄사함이 없습니다. 피를 흘려야지 죄가 용서받습니다. 그래서 우리 구약시대에는 많은 동물들이 피를 흘리면서 제사를 지냈고 그래서 제사를 지낸 사람들의 죄가 그 동물에게 전가됨으로써 용서받는 그런 제사를 매번 지냈잖아요. 그래도 온전한 제사가 안 되잖아요. 동물이니까. 그러나 죄 없으신 예수님께서 피 흘리기 위해서 이 땅에 육신을 입고 오셨습니다. 그래서 이 육신이 피를 흘리셔야 하셨기에 십자가에서 피 흘리면서 죽으셔야 했던 것입니다. 그래야지 그를 믿는 우리가 우리의 죄가 용서함 받게 되고 사함 받게 되고 그래서 죽음을 극복할 수 있게 되고 죽음 이후에 영원히 사는 세상에서 우리 하나님과 주님과 영원히 왕노릇하면서 살아갈 수 있는 은혜를 영원한 생명을 우리에게 선물로 주고 싶었던 거죠. 이런 하나님의 뜻을 감당하기 위해서 우리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서 자기 목숨을 바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내려오는 게 쉽겠어요? 십자가에서 죽으시는 게 쉽겠어요? 어떨까요?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서 내려오는 게 쉬워요. 기적과 표적을 이루신 하나님이시잖아요.
그 십자가 정도는 호령하면서 천지를 개벽할 수 있는 분이 그 한낱 못세 이 몸을 받고 피를 흘리고 견디시고 계시는 거예요. 전능하신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내려오기 쉬운 십자가를 견디고 계시는 것입니다. 자, 이런 예수님에 대해서 여러분들은 어떤 태도로 맞이했습니까? 처음에는 말이 안 된다. 저도 그랬어요. 이상한 사람들이 예수를 믿고 있네. 이렇게 비방을 했습니다. 자, 이 오늘 본문에서도 예수님을 인정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예수님을 인정하지 않고 조롱하면서 십자가 처형에 앞장섰던 사람이 있습니다. 예수님을 우습게 생각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자, 우리 누가복음 23장 35절로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백성은 서서 구경하는데 관리들은 비웃어 이르되 저가 남을 구원하였으니 만일 하나님이 택하신 자 그리스도이면 자신도 구원할지어다 하고 조롱하면서 나와 신 포도주를 주며 이르되 내가 만일 유대인의 왕이면 내가 너를 구원하라 하더라. 그의 위에 이는 유대인의 왕이라 쓴 패가 있더라. 아멘. 자, 관리들이 비웃으면서 얘기하죠. 저가 남을 구원하였으니 너도 구원하라. 너가 만일 그리스도면 이 십자가에서 내려올 수 있지 않느냐. 너가 그리스도인 것을 십자가에서 내려오면서 증거를 보여라. 이렇게 조롱을 해요. 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견디시는 것은 왜 견디십니까? 못 내려와서 견디십니까? 어떤 이유로 십자가에 있습니까? 죽어가면서. 죽음의 고통을 극복하시면서. 왜 그렇죠? 십자가를 지셔야 하기 때문에. 피를 흘리셔야 되기 때문에. 이 피를 흘리셔야지 많은 자들이 구원에 이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피 흘림이 없이는 죄사함이 없고 이 모든 인류의 죄를 우리 예수님께서 한꺼번에 지고 가시기 위해서 죄값을 치르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견디셔야 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이 너가 그리스도이면 내려와라. 너 왜 못 내려오니 하면서 조롱하는 이 사람들의 조롱을 견디셨어요. 죄가 없으신 예수님이 조롱을 받으면서 십자가에서 피 흘리시면서 죽어가시면서 아픔과 고통과 수치를 견디셨어요. 누구를 살리기 위해서?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우리 예수님 십자가를 견디셨다는 것을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우리는 어떻습니까? 누가 우리를 조롱하면 견딜 수 있습니까? 여러분들은 어떠세요? 간단하죠? 아무렇지도 않죠? 네, 여러분들 일터에서 일하고 열심히 일했는데 고용주가 왜 이렇게 했어요? 책망하면 어머 다시 할까요? 좋은 반응이 나옵니까? 속에서 화가 확 올라옵니까? 화가 그냥 확 올라오죠. 책망받는 것도 우리는 견디기가 어려워요. 옛날에는 우리는 그냥 짐 싸고 나왔잖아요. 근데 요즘 그러진 않죠. 우리가 성숙해서. 근데 또 견디기 힘든 말이 있습니다. 중국 사람이. 정말 중국 사람이 이 말 듣고 화내는 중국 사람 저는 본 적이 없어요. 우리 동포들. 머리끝까지 그냥 화가 그냥 올라오면서 한마디 하죠. 중국 사람이 어때서? 뭐 이제 이러면서 뭐 어쩌고 저쩌고 예, 뭐 이런 얘기를 하는데 중국 사람이란 말에는 중국 사람 비하하는 단어가 들어있고 중국 사람을 비하한다는 것은 나를 우습게 본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 말을 들으면 굉장히 기분이 나빠요. 그냥 기분이 나쁜 것이 아니라 진짜 발끝에서 머리끝까지 이제 막 분노가 스물스물 올라와가지고 어떻게 하고 싶은 이런 마음이 생기는 거죠. 근데 우리가 그보다 더 견디기 힘든 것은 나의 구체적인 약점을 가지고 험담하는 것을 들을 때 견딜 수가 없습니다. 정말 정말 숨기고 싶은 약점. 누가 알아차릴까 봐서 겁이 나서 정말 포장하고 내 안에 꼭꼭꼭꼭 숨겨놓고 있는 그런 약점을 누가 툭 건드리면 어때요? 가만히 안 놔둬요. 벌집을 쑤신 거죠. 그러고 나면 난리가 나고 원수가 되죠. 남보다 배우지 못한 약점, 자식 없는 약점, 남들처럼 벌지 못한 약점, 배우자 없이 혼자 살고 있는데 누가 너 어쩌고 한마디 하면은 어때요? 난리 나요. 원수 되는 거예요. 자, 우리는 견딜 수 없는 이런 것들이지만 우리 예수님은 어떠세요? 조롱을 참으시고 고통을 견디십니다. 왜 그러십니까? 우리를 구원하기 위함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은
이런 조롱을 견디실 뿐만이 아니라 또한 용서하십니다. 누가복음 23장 34절 우리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하시더라. 그들이 그의 옷을 나눠 제비 뽑을세. 아멘. 우리 예수님께서는 저들이 하는 일을 알지 못하니 주님 아버지 저들을 용서해달라고 부탁을 합니다. 자기를 조롱하고 자기의 목숨을 빼앗기 위하여 못을 박은 저 사람들, 자신을 죽이는 사람을 용서해달라고. 우리 그럴 수 있습니까? 우리 예수님께서는 능력이 없어서 십자가에 못 내려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 뜻을 이루기 위해서 견디십니다. 우리도 힘이 없어서 다른 사람들에게 복수하지 못하는 것이 아니라 나를 조롱하는 사람, 나를 비하하는 사람을, 나에게 원망하는 사람을 용서하는 것이 아니라 아름다운 공동체를 이루라는 주님의 뜻을 따라 살기 위해서 오늘도 조롱하는 자를 견디며 용서하며 예수님처럼 살아가고 있다는 것을 믿습니다. 맞습니까? 그렇게 살고 있죠. 예, 그런 우리라는, 예, 우리를 기뻐하시는 우리 주님 앞에서 살아가는 줄 믿습니다. 자, 이렇게 군인들과 관리들은 예수님을 조롱하면서 너도 구원하지 못한 자가 어찌 다른 사람을 구원한다고 그런가 희롱하고, 예, 그럽니다. 이 군인들과 관리들과 백성들이 그러지만 또 한 사람, 이 조롱에 가담한 사람이 있어요. 자, 예수님 좌편 우편에는 누가 또 함께 매달렸습니까? 강도. 그 중에 한 강도가 이렇게 비방하죠. 우리 39절로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달린 행악자 중 하나는 비방하여 이르되 내가 그리스도가 아니냐 너와 우리를 구원하라 하되 하나는 그 사람을 꾸짖어 이르되 내가 동일한 정죄를 받고서도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느냐 우리는 우리가 행한 일에 상당한 보응을 받는 것이니 이에 당연하거니와 이 사람이 행한 것은 옳지 않은 것이 없느니라 하고 이르되 예수여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 나를 기억하소서 하니. 아멘. 자, 내가 그리스도가 아니냐 그러면은 너와 나를 이 십자가에서 내려오게 해달라고 예수님한테 못하잖아요. 안 하잖아요. 그러니까 조롱을 하는 거죠. 근데 옆에 다른 한 강도는 달라요. 이 사람과 다른 반응을 보입니다. 어떻게 얘기하냐. 너는 하나님이 두렵지 않느냐. 너 어떻게 그런 말을 하니. 이렇게 얘기를 해요. 자, 그렇게 말을 한다는 것은 이 사람은 누구를 두려워하고 있는 거죠?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한다는 것은 하나님을 인정하는 거죠. 하나님을 인정하는 사람, 하나님이 두려워서 함부로 말 못해요. 옆에 강도는 하나님이요 두렵지 않으니까 마음대로 얘기를 하는데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느냐고 꾸짖죠. 그러면서 41절에 이 사람 얘기하기를 우리가 이렇게 십자가 처형을 받는 것은 당연한 일이다. 우리가 그 정도로 나쁜 일을 하지 않았는가. 자, 자기 죄를 어떻게 해요? 인정하죠. 자기 죄를 인정하는 것은 뭡니까? 회개하는 거예요. 잘못했다는 거잖아요. 그러므로 이 한 강도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면서 하나님 앞에서 내가 이렇게 나쁜 행동을 해서 이런 처벌을 받게 되는 것이 당연한 대가라고 고백하고 회개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예수님은 옳지 않는 것이 없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예수님은 죄가 없는 분이라는 것을 이야기하면서 42절에 그래요.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 나를 기억하소서. 우리 제자들은 그러잖아요. 예수님 앞에 예수님 나라가 임하시면 좌편 우편에 좋은 자리 달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 강도는 뭐래요? 나만 기억해 달라고 얘기해요. 이거는 뭐죠? 자, 이 한 강도는 옆에 강도와 다르게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 많은 사람들은요, 눈에 보여야 돼요. 이 세상 사람들이 원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 세상 사람들은 죽음 이런 거 상관없어요. 자, 오늘 하루 내가 얼마 버는가? 내가 얼마나 많은 금덩이를 가지고 있는가? 내가 얼마나 사람들 앞에 고귀하게 보이는가? 나의 명예와 나의 권력과 내가 가지고 있는 물질에 관심을 가지면서 하루하루 생명의 시간들을 그것만 위하여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거에 최고의 관심이 있죠. 자, 화려한 기적을 우리 예수님께서는 이 십자가에서 내려오시면서 화려한 기적을 베풀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래야지 내가 믿겠다. 그래야지 당신이 그리스도가 아니냐.
자, 이렇게 생각하지만 하나님 나라의 관점은 세상 사람들의 관점과 180도로 다른 것을 우리는 늘 보고 알고 있습니다. 자, 예수님께서는 무엇을 말씀하십니까? 왜 십자가에 죽으십니까? 왜 십자가에서 피를 흘리고 계십니까? 예수님이 뭐 때문에 이러고 있습니까? 먹고 사는 문제가 아니잖아요. 뭐 때문에요? 죽음의 문제잖아요. 죄의 문제잖아요. 우리가 왜 죽을 수밖에 없고, 왜 우리가 이 한평생이 죽음의 그림자 속에서 살아가고, 왜 이 한평생이 죽어가면서 살아가야 되는 인생인가? 죽어가는 그 불쌍한 사람들이 얼마나 마음이 아프고 극률한 마음으로 바라보기 때문에 이들을 구원하자고 하는 거잖아요. 눈에 보이지 않는 이 하나님 나라의 진리를 가지고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를 구하자고 십자가에서 피 흘리고 있습니다. 근데 세상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가 하는 말을 들을 귀가 없고요. 깨달을 눈이 없는 거예요. 당장 십자가에서 피 흘리고 계시는 초라한 예수님밖에 안 보이는 거죠. 그런데 이 강도는 무엇을 봤습니까? 나를 기억하소서. 당신의 나라에 이르실 때 나를 기억하소서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당신의 나라가 어떤 나라예요? 예수님이 떵떵거리고 왕으로 통치하는 그런 나라가, 예, 높은 자리에 국무총리, 대통령 자리 이렇게 하나 나눠주고, 예, 좋은 관직에 있는 사람은 풍성한 물질을 가지고 살아가는 그런 세상 나라입니까? 우리 예수님의 나라는 영원한 나라죠. 죽음 이후에 펼쳐질 영원한 나라잖아요. 죽어도 죽지 않고 죽어서 죽음 이후에 가는 그 다음 세상이잖아요. 그리고 이 땅에서도 예수를 믿을 때 살아갈 때 하나님 나라가 어디 있는가 물었을 때 하나님 나라가 여기 있다 저기 있다도 하지 못할 것이요. 어디에 있다고요? 우리 마음속에 있는 것이잖아요. 이 땅에서도 우리가 예수를 믿고 살아가는 자에게는 생명을 주기를 원하셨어요. 죽음의 그림자 속에 갇혀서 한숨 쉬고 욕망의 노예 되어 정욕의 노예 되어 권력의 노예 되어 명예의 노예 되어 물질의 노예 되어 죄의 노예 되어서 하나님 눈앞에 보이는 한 푼 일당을 향하여 한 번 월급만 가지고 그만 위하여 목적으로 살아가는 많은 인간들에게 그거 다 필요 없다. 죽으면 그만이지. 더 영원한 이 진리, 죽음 때문에 생기는 이 모든 것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십자가에서 죽으셔야 했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왕으로 통치하는 그런 하나님의 나라에는 영원한 생명을 선물로 주시잖아요. 그래서 죽음 이후에 천국에 갈 수 있고 이 땅에서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십자가의 죽으심과 피 흘리심과 부활하심을 믿는 우리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주인으로 모시고 살아가기 때문에 죽음의 그림자에서 해방되어지는 거예요. 이 마음속에 생명과 평안이 넘치고 안식 가운데 살아갈 수 있는 특권과 축복을 주는 거예요. 이것은 우리가 하루의 일에서 벌 수 있는 일당과도 비교할 수 없고 한 달 일에서 벌는 월급과도 비교할 수 없는 놀라운 축복이잖아요. 이것을 볼 수 있는 영안이 누가 열어졌습니까? 이 강도에게 열어진 거잖아요. 십자가에서 피 흘리시는 예수님을 바라보고 세상 사람들은 조롱합니다. 그 모습이 초라하잖아요. 너 그것밖에 안 되면서 무슨 구원자라 그러느냐? 너가 그것밖에 안 되면서 왜 왕이라고 하느냐? 조롱하고 핍박하지만 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을 수밖에 없었는지 그것을 알고 깨닫고 나를 기억하소서 부탁하는 이 사람은 그 예수 그리스도를 메시아로 인정하는 예수 그리스도를 구원자로 인정하는 믿음이 생겼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저는 이게 성경에 보면서 이 사람이 가장 행운의 사나이가 아닌가 싶어요. 그죠? 예수님이 이 땅에 계실 때, 그 십자가에 계실 때, 예수님의 십자가는 정말 억울하지만 이 사람 십자가에 달려 마땅할 죄를 지은 흉악범인데 세상에서 그렇게 악하게 살고 운명 직전에 우리 예수님을 만나서 당신의 나라에 나를 기억하소서. 낙원에 이르리라. 그 다음에 예수님께서 얘기하잖아요.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이르리라. 구원 받았잖아요. 영생을 얻었잖아요.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 영생을 이렇게 얻은 이제 십자가의 사건을 바라본 그리고 십자가를 인정하면서 하나님의 나라에 동참한 아마 제1호 신자가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얼마나 귀한 인연이고 얼마나 큰 복을 받은 사람이. 그런데 이 사람이 주님의 그 큰 은혜 가운데 믿음으로 구원받을 수 있었던 것은 다른 사람이 보지 못하는 것을 봤습니다. 딴 사람은 십자가에 피 흘린 예수님이 초라했어요. 조롱했어요. 근데 이 사람은 십자가에 피 흘리는 예수님의 그 모습을 바라보고 이분이 메시아인 것을 알게 됐죠. 하나님께서 알게 해주신 줄 믿으십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우리도 이 자리에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믿음을 주셨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는 이유는 나의 죄를 대신하여 죽으시기 위하여 나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기 위하여 오늘도 피 흘리고 돌아가셨다는 것을 아는 믿음 안에 있기에 오늘도 이 자리에 있는 줄 믿습니다. 자, 이런 믿음이 여러분들 흔들리지 마시기 바랍니다. 조금 어려운 일이 생기고 나 이렇게 교회 열심히 다녔는데 교회 안 다닌 저 사람 빌딩 사서 그럼 나도 당장 교회를 끊고 싶어요. 세상 사람들이 조롱하잖아요. 교회 다니면 떡이 나오니 밥이 나오니 그런 조롱에 흔들리지 마시기 바랍니다. 세상 사람들은 눈에 보이는 것밖에 몰라요. 그 이면에 감춰진 이 놀라운 신비로움과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보지를 못해요. 그렇기 때문에 죽음의 그림자 속에서 죽음의 공포 속에서 죽음의 두려움 속에서 한순간 눈물과 해안이 끊어지지 않는 이 한많은 세상을 허리 굽혀 죽을 때까지 땅을 파며 죽을 때까지 그놈의 돈만 생각하며 살아가는 불쌍한 죄인으로 살다가 지옥불로 떨어지게 만다는 거예요. 그걸 모른다는 거죠. 그걸 깨닫지 못하는 거죠. 자, 그런 깨닫지 못하는 그런 세상 사람들을 여러분들 불쌍하게 여기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자, 여러분들 생각해 보세요. 한 달 월급 더 받는 게 좋아요? 죽음을 해결받는 것이 좋아요? 비교할 수가 없죠. 비교할 수 있는 가치가 아니에요. 근데 세상 사람들은 이걸 알아요, 몰라요? 모르는 거잖아요. 모르는 거잖아요. 자, 그거를 깨달은 우리 주님의 큰 은혜의 축복 가운데 살아간다는 것을 여러분들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자부심과 특권 안에서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보면은요, 우리 이제 이 백부장도 이제 47절로 49절까지 읽지는 않을 텐데요. 이 백부장은 이 군인을 지휘해서 예수님 십자가에 박은 사람이에요. 이 사람이 예수님이 이제 십자가에서 운명하실 때 해가 빛을 잃었어요. 3시간 동안 어둠이 있었어요. 이 놀라운 현장을 바라보고 이 사람이 깨달은 거예요. 그리고 지성소에 휘장이 찢어지는 걸 보면서 깨달은 것이 야, 정녕 이 사람은 의인이었도다 고백을 하는 게 오늘 누가복음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마태복음 27장에서는 54절에서는 정녕 하나님의 아들이었다라고 기록을 합니다. 예수님을 직접 처형한 백부장도 이 예수 그리스도가 피 흘려서 죽었지만 우리 사람의 눈으로는 하찮은 죽음을 했지만 이런 예수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을 바라보면서 이 사람이 과연 하나님의 아들이었다고 고백을 합니다. 자,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바라볼 수 있는 안목이 있는 자가 있고 없는 자가 있습니다. 하루하루 돈만 가지고 돈만 많이 벌어서 집 사고 빌딩 사는 것이 최고의 우리의 목적이라고 생각하고 살아가는 너무나 많은 불쌍한 사람들을 여러분들 기억하시고 우리는 물론 열심히 일해야죠. 돈 벌어야죠. 그러나 그보다 더한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진리를 알게 된 것이 주님 앞에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기억하고 깨닫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자, 세상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 손길 여러분들 거부할 수 있습니까? 없죠. 이 세상 만물을 하나님 지으셨죠. 자, 모든 사람이 죽는다는 것 인정 안 할 수가 없죠. 왜 죽죠? 죄의 값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어차피 육체는 땅에 묻혀요. 그런 죽음을 통과하긴 합니다. 그러나 그 이후에 영원한 생명을 주기 위하여 그리고 살아서 믿는 자에게는 우리 주님을 왕으로 모시고 살아갈 때 얻는 생명과 평안을 얻기 위해서 우리 예수 그리스도는 오늘도 십자가에 매달려 피 흘리셨습니다. 이 십자가의 피 흘림이 잊지 않는 우리가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천국 갈 때까지 십자가가 내 가슴의 중심이 있고 신앙의 중심은 우리 십자가를 기억하는 데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 조금 믿고 부자 되기 원하지 마시고 예수 조금 믿고 뭐 내병 안 낫는가 하지 마시고 자, 물론 그럴 수 있죠. 그러나 그는 부스스기로 따라오는 거지 그것이 신앙의 목적은 아닙니다. 우리가 신앙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바라보며 피 흘리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사랑을 생각하면서 우리도 그 길을 쫓아가는 거라는 것 기억하시고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내 마음에 모시고 살아가는 우리가 되어지기를 바랍니다.